자기 영을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 내 영이 성령인 거예요. 하나님인 거예요.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혼의 입장입니다.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돼요. 성령을 못 만나시는 분은 절대 아빠라는 말을 아버지한테 할 수 없습니다. 실감나게 할 수 없습니다. 남들이 아빠라고 하니까 나 혼자 뭐 고아되긴 싫으니까 아빠라고 하겠죠. 아니 아버지, 근데 뵌 적은 없지만 존재하신지도 모르지만 아버지, 다들 믿으니까 나도 믿습니다 아버지. 그 저한테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.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, 그걸 뭐 죄악시할 건 아닌데 아버지랑 지금 소통이 안 된 거예요.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만나야 아빠라는 의미를 알게 돼요. 내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. 나의 본체라는 걸 알게 되면 아빠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래서 다 그게 아빠, 하나님을 아빠라고 진짜 실감나게 아실 수 있는 거는요, 그런 데서 아는 거지, 많은 분들은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아빠 그럽니다. 뭘 사줬을 때 아빠. 우리 아들내미도 아 이게 자꾸 잊어요. 엄마만 따르지 아빠는 뭐 들고 있어야 와서. 뭐 장난감이다 그러면 와서 친한 척하고. 그런데 이제 볼일 다 보면 갑니다. 안 옵니다. 제가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. 이거 아빠가 사줬지? 아빠. 다시 또 서로 껴안고. 부질없죠. 근데 껴안으면서도 부질없죠. 그거는 뭘 흔들어야만 오는 관계잖아요. 이게.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교회에 가서 신앙해버리면 영 소통이 안 돼요. 아버지 뭐 기도가 이루어질 때만 아버지 하고. 그 외에는 뭐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. 그런데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아버지 덕인 줄 알면요, 이 순간순간이 다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. 아버지는 시공이 없는 자리입니다.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예요. 세상이 주는 평안을 초월한 자리예요. 아버지를 지금 만나는 순간 내가 내 육신과 내 혼은 괴로운 처지에 있어도 기쁨이고요, 그냥 감사해요.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. 그 안에 성령을 못 만나면 이 감사가 안 나와요. 억지로 하는 거지. 감사합니다. 뭐가? 속으로 그래요. 아버지 감사합니다. 뭐가? 자기 스스로 자꾸 부정 모순에 빠져요. 아파 죽겠는데 감사. 병 낫는다니까 감사해야 병 난다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어떻게 병 좀 나았나? 아버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감사가 안 나오죠 사실은. 아프게 하시지 말지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게 계속 에고의 소리는요 계속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가 않아요. 나를 왜 이렇게 위기에 시험에 빠뜨렸습니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늘 감사라는 거는 헛소리일까요? 상상 속에서 나온 소리인가요? 아니에요. I am에 감사하는 겁니다.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있어서예요. 이 존재가 있어서예요. 그 존재에 끝없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. 알면 감사가 그냥 나와요. 왜냐?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게 그 자리 덕인데요. 아버지 덕인데요. 제가 여기서 눈이라도 굴릴 수 있는 건 아버지 덕입니다. 그냥 이게 다 감사예요.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감사라고요. 이미 마음이 깨어 있으면 알아요. 성령과 함께 있으면 알아요. 근데 떨어져 있으면 말로 감사를 떨어져 있는데 하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.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냥 나한테 유리하다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육신의 법으로 이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혹시 그러면 더 득이나 볼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버지한테 벌 받기 싫어서.